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달에, 12월 중순에 198기로 저도 암 환자로 이곳에 와서 첫번 강의를 들었던 환우였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때는 아파서 환자로 왔었지만 제가 오늘 사모님께서 부탁하신 이 간증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가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앉아서 강의를 들었었고 했기 때문에 저의 회복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좀 자신감을 드릴 수 있고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미정이고요. 예, 올해 나이는 50이에요. 예, 50살이 됐고요. 제가 그동안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계기가 뭐냐면 저한테는 일곱 가지 병이 있었어요. 일곱 가지 병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하나만 빼고 다 사라졌어요.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 비법도 좀 알려드리고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같이 저를 보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회복이 됐잖아요. 정말로 유전자가 이렇게 사람 몸에서 변할 수 있구나를 저도 제 자신을 보고 놀라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올해 50인데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17년을 앓고 있었어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변에서 많이 환자들 보실 거예요. 약을 먹어도 통증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다 먹다가 이제 주사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제 몸에 주사로 통증을 제어하는 주사를 맞고 있었거든요.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만 관절이 안 아프고 그나마 숨을 쉴수 있어요. 너무 아파서. 그 정도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17년째 앓고 있다 보니까 면역을 억제를 계속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우리 몸은 면역이 높여야 정상인데 그러면 저는 관절이 아픈 거예요. 붓고. 그게 참 이상한 병이죠. 그래서 면역을 계속 억제를 하다 보니까 제장 안에서 변비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혈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궤양성 대장염이 왔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제 나왔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한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궤양성 대장염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을 혹시, 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요두 가지 병은요, 병원에서도 아예 이분은 평생 약을 먹는 환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안 나요. 예, 안 납니다. 잘. 그래서 희귀성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등록이 암 중증 대상자지만, 예, 등록이 돼 있지만, 희귀성 난치 질환자로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가지 병이 궤양성 대장염까지 온 상태에서 계속 면역을 억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좀 이렇게 헐어서 피가 나면, 장이 헐어서 계속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변과 섞여 나오니까 혈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면역을 높여줘서 장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면역 억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이 허른 데서 도돌도돌도돌하게 모래알 만큼 종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종양이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저는 아픈 거는 몰랐어요. 그냥 관절만 조금 좋아지니까 그거 관절만 안 아파도 몸이 좋아진 것 같이 행복해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환자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그 대장 내시경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말트 림프종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궤양성 대장염도 변을 볼 때마다 피고름이 같이 나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변볼 때마다. 근데 이제는 나보고 암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이제는 내 인생은 이렇게 정리가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게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제게 이렇게 암까지 주셨을 때는 그 암이 남편한테 가지 않고 제게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 병을 누구에게 조금 더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병을 다 제게 허락하신 게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또 너무나 기적이 제가 근무했던 가족같이 지냈던 분이 박사님을 소개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네, 정말로 제가 20대 초반 때 TV에서만 보던 이상구 박사님이었어요. 저는 뉴스타트 이런 거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찰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께서 열흘을 늦게 가도 되니 열흘 뒤에 병원에 간다고 무슨 일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를 꼭 가라고 저희 남편도 설득했어요. 그럴 때 저희 남편이 제가 암이라는 걸 알고 사표를 냈어요, 회사에. 그래서 저를 돌보겠다고.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보니까 임신도 노력했지만 아기가 안 생겼어요.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이 뭐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병도 좀 나아서 보려고, 아기도 낳아보려고 시험관 시술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제 병과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같이 겨울에 정말 신혼여행 오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왔어요. 병원을 간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왔어요. 네, 병원에서는 항암을 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가고 박사님을 뵈러 여기 와서 저도 똑같이 처음에는 여기 앞자리에서 말씀 듣다가, 예. 근데 제가 환자로 왔는데 몸에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졸리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데 계속 눈이 감기고 그래서 일부러 귤을 까먹어 가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암의 진실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제게 림프종이 왜 왔는지 이런 강의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게 왜 이렇게 유전자가 많이 꺼진 채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활해왔던 거 휴식도 못 했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야간 진료까지 제가 병원에 근무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야간 진료까지 하면서 들어오니까 햇볕도 못 보는 상황이었고, 휴식을 한다고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쉬었지만 휴식이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살려고 노력했던, 예. 그 여기 와서 정말로 처음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웃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 직장에서 굉장히 미소를 잘 짓는 직원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친절하고 잘 웃는 직원인 줄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안 나오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방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아, 내가 아플만 했구나.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하시는 대로 9박 10일 프로그램 동안 열심히 따라 하면서 남들은 웃으면서 하시는데 저는 그 웃음이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9박 10일 강의를 잘 듣고, 정말로 남편이 같이 들었었는데 그때 같이 저랑 계속 일정을 함께 해주었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굉장히 현실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완고한 남편이었는데요. 저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미정아, 내가 이 강의를 참석을 못했더라면 너를 두번 힘들게 할 뻔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자기에 맞춰서 사느라고 힘들어서 병이 난것 같은데, 또 나를 살린다고 병원에부터 찾아갔으면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항암부터 시작하면서 다 밀어넣었을 거다, 너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그런데 암이 이런 건 줄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고, 어떻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여기 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정말 속마음에서 깊이 서로 반성하고 위로해주고, 환자라서 저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제 옆에 같이 지냈던 남편도 위로의 대상자예요. 여기 지금 환우분들이 계시면 옆에 계신 남편 또 아내분 위로해주세요. 정말 따뜻하게. 본인의 유전자가 켜지세요. 정말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수 있겠구나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 듣는 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부부를 180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퇴소하는 날 병원에 검사를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검사를 해야 될까? 여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자신감이 뉴스타트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암이 있다고 하니 검사는 받자.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항암 8번에 방사선 14번이 제 진단이었어요. 의학적인 진단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항암을 하면 저는 대장 안에 출혈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항암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천공이 된대요. 얇아져서. 장이 천공이 되고 항문이 막혀버려요. 저는 그 림프종이 직장에서 생겼거든요. 항문 위에 직장이고 대장이거든요. 항문 그 직장 부위에 이제 말트 림프종이 막 장이 이로 쳐다볼 수가 없게끔 헐고 종양이고 뭐 거기가 다 림프종이 거기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다른 분들은 암에 걸려도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고 항암도 방법이 있고 뭔가 해서 낫는다는데 저희를 보면, 이 사람을 보면, 항암을 하면 장이 천공이 될 수도 있고, 방사선을 하면 자궁을 잃어요. 저는 아이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여자로서의 기능은 나이 50인데 아직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라는 방법을 하면 항문을 잃게 돼요, 제가. 배에다가 장루를 차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할수 없는.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 나온 진단들 중에서 어떤 것도 제가 택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벼랑 끝으로 제가 몰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제게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 중에 선뜻 수술 부위를 제거하면 수술이라도 하면 암 부위를 제거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수술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를 이것도 못하게 이것도 선뜻 결정 못하게 끝으로 다 모르셔서 그때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미정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가자. 저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뉴스타트 강의였어요. 정말.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강의를 듣지, 이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남편은 그세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감수하고라도 저한테 방법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항암 언제 해드릴까요? 예약을 될수 있으면 빨리 해드릴게요. 선심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부부 간의 갈등 없이 저는 하고 싶은데 가령 남편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저는 하기 싫은데 남편은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것도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이, 그런 갈등이 없이 정말로 이 뉴스타트에 힘을 믿고 둘이 너무나 기쁘게 나왔어요. 역시 우리한테는 이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12월 5일 날 진단을 받고 뉴스타트를 12월 중순에 왔다 가서 1월 초에 검사를 다 병원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뉴스타트를 한다. 그런데 집에서 제가 밥을 해먹기가 좀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로를 없애려고 지금은 작은 요양병원에서 뉴스타트를 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햇볕을 계속 하루에 1시간 이상 햇볕 쬐이죠. 예. 3km씩 왔다 갔다 하면 걷기가 6km예요. 산길을. 예. 산길 소방도로라서 산을 이렇게 등산하는 게 아니라 평지를 숲속에서 그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걷고 그럴 때마다 나뭇잎 하나를 봐도 잣나무 소나무 끝에 이게 가시 같이 뻗친 가지를 봐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제 모세혈관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 번을 해도 내 혈관이 저 끝에처럼 내가 지금 산소, 내가 마시는 호흡이 내 모세혈관, 나도 모르는, 제가 생각지 못하는 암세포가 어딘가는 있을 건데,
거기까지 지금 전달이 되고 있구나. 내 몸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행복하게 스트레칭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속 이미지를 스스로 그리는 거예요. 치료 방법 중에 치유 시각화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기쁨을 계속 상기시키고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즐겁고, 예, 행복한 마음을 갖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무는 그 요양병원의 암 한우 전문 요양병원인데 거기서도 보면 본인 몸에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가 조금 하면 여기도 뭐가 안 좋나? 여기가 뭐가 안 좋은가? 이렇게 본인 몸에 민감한 사람들이 암 박사예요, 거의. 너무 잘 알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회복력이 빠르시냐? 안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려놓는 것이 내 안에 뭔가 넉넉해져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내려놓는 넉넉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내몸 안에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용서가 돼요. 무엇이든지 내 몸이 힘들어도 내가 한번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넉넉해져요, 마음이. 그게 바로 정말 평안이고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을 제가 애써서 한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말씀 들으실 때 신앙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상구 박사님과 일면식이 있었지 전혀 저하고는 예, 관계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누구든지 들어라. 누구든지 듣고 정말 건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취해라. 이런 방법이 있으니 한 분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들을 수만 있는 기금만 있으면 들으세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암으로 힘들어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사님 강의 좀 들어보세요. 가실 형편이 안 되면 핸드폰이라도 꼭 들으세요. 그런데 그곳에 가시면 강의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반드시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 확증이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활을 한, 예, 계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게는 뉴스타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다가 못해 이제 직장염까지 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왔어요. 제가 키가 작은데 68kg가 됐거든요. 여기 강의 들으러 올때 68kg였었어요. 68kg인데 지금은 55kg가 됐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에요. 예, 저는 병원에서 어떠한 약 하나 먹지 않았고 항암 한번 하지 않았고 방사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게 유익한 게 있으면 뭔가 취해야 되는 불안감은 있었어요, 사람이기에. 그래서 백미보다 현미밥을 취했고요. 고기보다는 콩단백질을 먹었고요. 예. 삶은 야채도 많이 먹고, 신선한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도 많이 먹었어요. 과일도 식사 전에 반드시 먹었고요. 그런 생활, 그리고 꾸준하게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칭. 아침에 여기서 체조하시죠? 저 50살 될 때까지, 제 사실은 국민학교 때까지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빙상 선수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많이 찾아오면서 한 30년을 운동을 한번안 했거든요. 결국 병이 왔어요. 누군간 그랬어요. 운동 안 하면 죽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꼭 운동해. 했는데 그 운동도 여기 와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30분씩 하시는 거를 제가 배우고 갔는데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운동은 여기서 배운 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여기 다녀가서 1월 달부터 운동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침에 배운 30분씩 하시는 그 스트레칭을 힘들지만 계속 따라했어요. 남편이 계속 옆에서 같이 하니까. 그것을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몸이 림프순환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몸에서 알아요. 아, 이걸 하니까 뭔가 순환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호흡도 더 편해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저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복식호흡을 어떻게 뭐 몇 번씩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들어마셔서 후 내뱉는 거. 그게 한 번이에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번을 하시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열 번 했다가가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자기 호흡을 충분히 한 번 하는 게 한 번. 그렇게 해서 열 번, 매 동작을 열 번씩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엄청나게 유연해졌어요. 그것이 저를 살렸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운동하시기가 지금은 몸이 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시니까 뜻대로 잘 안 되시겠지만 여기서 배우신 스트레칭을 가셔서 계속 인내를 가지시고 매일 잊지 말고 꼭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하시면 그 다음의 일상은 우리 몸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신진대사를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강조해드리는 건데 호흡을 하시면 스트레칭 꼭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시다 보면 점점 가지수가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하면은 40분 정도 걸리는데 땀이 흠뻑 나요. 호흡을 충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운동을 권해드리고 호흡 꼭 하시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직장염, 제가 비만, 예, 지금 55kg 돼서 이제 제 체중, 제 키에 맞는 정상 몸무게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건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여자들은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하면 자궁 물혹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물혹이라는 용어는 원래 없어요. 폴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폴립이 저도 항상 세 개가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하면서 착상에 방해가 되니까 수술하자고 해서 미련하게 수술도 한 적 있어요. 물혹 없애는 수술까지도 했었는데 또 생겨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뉴스타트 하면서 하루는 생리를 제가 3주를 하는 거예요. 빈혈이 안 나요. 그런데 빈혈이 있고 어지러웠으면 출혈이 되니까 제가 바로 병원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빈혈도 없고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 컨디션이 정상이다 보니까 검사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제가 머물고 있는 데서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초음파를 보는데 물혹이 없대요. 제가 선생님 저 물혹 있죠? 그랬더니 알고 있었으니까 원래 그냥 여쭤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물혹이 없대요. 그런데 뭔가 덩어리들이 고여있는데 자궁 내막암이어도 그게 생긴대요. 그래서 이미 떨어져서 안에 고여있으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13가지 암검사를 했는데 폴립으로 판명됐어요. 물혹이 다 빠진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게 큰 병은 아니지만 폴립도 커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늘 합니다. 그런데 폴립도 다 빠지고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배가 왜 아팠을까요? 그랬더니 떨어진 조각들을 내보내려고 자궁이 수축하느라고 아팠던 거였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학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검진했거든요. 예, 물혹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정말 기대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저를 괴롭게 했던 류마티스 관절염. 제가 여기 12월 달에 올 때도 다리를 이렇게 절고 왔거든요. 이렇게 아파서. 그런데 이제 티 안 내려고 조금씩 명랑한 척 이렇게 걸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어느 날부터 관절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2개월 만에 제가 뉴스타트를 한다고 생활한 지 이제 4개월 만에 정확하게요. 예, 12월 달에 알았고 1, 2, 3, 4월 14일 날. 그때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암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 저한테 2개월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2개월 뒤에 와서 검사를 다시 해보고 그때도 문제가 되면 그때 결정하고 싶어요. 지금은 항암을 결정을 못 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대신 선생님 대신 제가 지금 출혈이 있으니 궤양이 헐어갖고 출혈이 된다고 했잖아요. 출혈이 있으니 출혈만 먹게 약 좀 주세요. 제가 그거는 먹고 올게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그분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 암 환자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안 할 거면 다른 병원을 가라고 해요. 근데 제게 정말로 그 아주 벽돌같이 딱딱한 돌멩이를 줘요.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피만 먹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좌약도 주시거든요. 항문에다 넣으라고, 출혈이 되니까. 그래서
2달 동안은 그거를 잘 넣었어요. 자약도 넣고, 예, 출혈이 되면 저도 우울하니까. 그런데 채식을 한지 3일 만에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약을 제가 그 전에도 궤양성 대장염 5년 동안 앓고 있을 때도 넣었던 약이에요. 먹고. 그런데도 계속 있었거든요. 출혈은. 근데 암이 같이 하나가 더 얹어지니까 성실하게 한 거죠. 좀 더. 좀더 성실하게 넣고, 좀더 성실하게 먹고. 그런데 3일째부터 변의 굵기도 달라지면서 피가 안 나오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계속 느낀 거예요. 그런데 호흡하면서 계속 운동했죠. 그 결과가 궤양성 대장염도 다 나았고, 4개월 만에 가서 직장 내시경을 그분이 해주시는데, 내시경실에 전문 의사가 하거든요. 대학병원은 전문 의사가 딱 내시경실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제 장의 모습을 제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알거든요. 근데 장의 모습이 이렇게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약 하나 먹지 않고 말이 돼요? 그장 안에 장이 동그라면 사면이 다 오돌도돌 오돌도돌 일정 부분이 말도 못했어요. 그거를 보고 우울증 비슷하게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저거를 내가 겉에 피부라면 약이라도 발라줄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딱 들어간 순간 모니터를 제가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런 장을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네, 검사하는 중에.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에 나와가지고 우니까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와이프가 검사실에서 나왔는데 우니까. 그래서 왜더 나빠? 이랬는데, 아니, 여보, 너무 깨끗해. 이랬더니 막 저를 잡고 우는 거예요. 나았다고. 정말 복도에서요. 환자들이 대기하는 복도에서 누가 보든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안고 정말, 정말 고쳐주셨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의 어떤 진단 얘기도 듣지 않고 그림만 봤는데 나은 걸 알고 교수님 방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은 표정이 어두워요. 정말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 잘못 생각한 건가? 뭔가 있나? 갔더니 설명을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어두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졌다. 예, 림프종, 종양이 다 사라지고, 궤양성도 없어졌고, 너무 깨끗해졌다. 그런데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 중이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위암 환자한테 위궤양 약을 줬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져 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말트 림프종은 원래 위에 많이 생긴답니다. 예, 직장에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처음 보셨대요. 그러면서 좋아진 건 좋아진 건데 병원에서 치료한 게 하나도 없으니 완치라고는 말을 못하니 3개월 뒤에 다시 오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3개월 뒤에 갔어요. 그게 7월 7일이었어요. 7월 7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재검사했어요. 장 모니터가 똑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내시경 검사 선생님께 맡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장 내시경이 들어갔는데 더 깨끗해졌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정말. 네.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공부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검사할 때 제가요, 요양병원에서 뉴스타트 하고 있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듣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왜가 있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 속으로, 아, 이 선생님 좋은 의사 선생님 되시기 좀 어렵겠다. 아, 내 말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제게 시간을, 여유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약속은 지켰어요. 그래서 7월 7일 날 갔습니다. 모니터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모세혈관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저게 출혈 직전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거 나쁜 건가요? 그랬더니 장을 확대해갖고 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비쳐져서 그렇지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더 뜯었어요. 4월 달에는 조직을 장이 동그라면 두 군데를 뜯었는데 암 세포도 없어졌어요. 세포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네 군데를 더 뜯었어요. 선생님이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좀 이상하다 보이는 데는 다 뜯었어요. 뜯어서 그 암세포 검사를 했는데 세포 검사 결과를 일주일 뒤에 가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는 정상, 암세포 없음. 하나가 항문 가까이에 말트 림프종 세포가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이 쿵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병리 사실에서 림프종 세포가 나왔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단서가 달렸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원래 말트림프종 세포가 없어지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런데 제게 나온 그 세포의 형상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잔존 세포의 형상을 떼고 있다. 그러면 전 지금 어때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자기도 참 이상하대요. 병리사의 소견이 그런 게 단서가 달리지 않는데요. 그냥 있으면 있다라고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병리사하고 통화를 해보고 알려주겠대요. 개인전화로. 그 전화를 어제 그저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게 지금 말트 림프, 근데 제가 항암을 한, 어떤 치료를 받은 줄 아신 거예요. 병리사 선생님은. 초기 때 12월 달에 검사한 결과하고 다 슬라이드를 비교를 해보셨대요. 근데 이게 변화가 중요하다네요. 회복이 되고 있는지 나빠지는지 변화가 증건데 저는 완전히 넘어서서 회복되고 있는 환자. 예, 네, 굉장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되는 단계에서 남아있는 잔존 세포가 맞다. 그런데 내가 치료한 게 없으니 완치라고는 또말 못한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또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그리고 이제 저보고 어디 계시냐, 뭐, 이상구 박사님 내용도 거기 차트에 이제 전자차트에 뭐 기록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환자들이 항암하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낳기를 자기도 바라신대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이런 케이스를 본인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도 암이 나을 수 있구나에 대해서 공부가 좀더 필요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 잘하고 계시라고 3개월 뒤에 한번더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또 네,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검사했거든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6km를 다 하루에 6km씩 걸어도 몸이 다리가 안 아파요. 뛰어다녀요, 산에서.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또 검사했거든요. 제 혈액 안에는 늘 류마티스 염증 수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혈액 안에 염증 수치가 없음으로 나왔어요. 저도 제게 정말 암이 제게 왔는데 너무나 선물같이 저는 어느 것 하나라도 바란 게 없어요. 그저 남편한테 암을 주지 않으신 거에 감사하고 질병이 제게 있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질병이 떠나가는 게 유익한지 제가 모르니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한게 없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활을 했는데 제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 이렇게 지금 조금 근심에 어려셔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반드시 나을 수 있다. 예, 다른 분 보지 마세요. 여기 앞에서 지금 이 말하는 이 사람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던 사람인데 남 얘기 아니거든요. 사모님도 그렇게 회복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정말 넉넉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중요해요.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긴가민가? 설마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여기서 서서 말씀하시는 우리 박사님의 이 내용이 정말로 유전자를 변한다라는 걸전 믿고 실천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대장염, 직장염, 비만, 자궁에 물어 까지 예 그러고 이제 림프종 말트 림프종까지 근데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임신은 제가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예뭐 이렇게 따로 기도는 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희는 아이도 없고 몸도 저렇게 아팠는데 참 불쌍하다 이런 시선을 많이 받지요 사실은. 예 그런데 누구보다도 어딜 가든지 저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경험이 너무 감사함이 크니까 붙잡고 항상 정신 차려서 예 사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넉넉히 죽어도 남으실 만큼 우리의 죗값을 배나 갚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사시라고 저는 힘주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네, 그런 힘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지은이도 모르게 우리 허지은 환자가 계시는데 정말 그냥 응원차 온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게 응원차 왔는데 제게 또 이런 허락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힘이 되겠습니까만은 예, 제가 정말 경험한 거를 알려드려서 조금 자신감을 얻고 그래 저 사람도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나 병이 많았는데 난치성 질환이 두 개나 갖고 있었는데 나는 겨우 지금 암만 하나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겨우 이까지 거다. 정말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오늘 밤에 산책하시면서도 하늘을 보시면서 더 감사를 느끼시고 이런 공기를 내게 주심에 감사하시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반드시 켜집니다. 유전자. 예, 반드시 켜지십니다. 정말로. 예,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